강의 안내입니다. 중급 1년차 어드밴스드 자바스크립트 1이에요. 이 제목은 자바스크립트 중급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혹은 어드밴스드 자바스크립트 1, 어드밴스드 자바스크립트 시리즈 1입니다. 1과 2로 나누세요. 제목은 해피런 자바스크립트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중급 1년차 수업이고 중급 1년차예요. 지금 수업이고 이전에 이수 과목은 자바스크립트 1 기초, 그러니까 초급 3년차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기초. 여기 1에서 보면 에피소드가 1번부터 해서 58번인가요? 57번까지 이어지죠. 여기 시리즈 이어지는 자바스크립트 입문 초급 3년차입니다. 초급 3년차, 자바스크립트 입문. 마찬가지 해피런 자바스크립트로 되어 있거든요. 이 수업과 그리고 초급 4년차에도 자바스크립트 기초가 있어요. 이거는 유튜브로 진행을 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초급 4년차죠. 초급 4년차. 유튜브로 진행해서 에피소드가 대략 몇 개가 있나요? 104개 정도 에피소드가 있죠. 여기에 이어지는 수업으로서 어드밴스드 자바스크립트 1 중급 1년차입니다. 그래서 이게 총 몇 개까지 있느냐 하니까 173번까지 있습니다. 있고 여기 있는 수업들은 대부분 다 그러니까 스크린바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스크린바 수업이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잠시 좀 보여드릴까요? 실제 플레이 영상을 플레이하고 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 어버저버버를 이렇게 멈추고 멈췄다가 다시 플레이 버튼 누르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멈췄을 때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소스 코드 이렇게를 저장을 하게 되면은 바로 또 그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결과를 보고 그리고 여러분이 완전히 이해를 했다 싶으면은 다시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소스 코드를 훼손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초급 3년차는 초등학생 눈높이에서 쓰면 합니다. 3년차는 초등학생 눈높이에서 설명하고 그런 개념들을 고급 과정에 소스 코드를 바로 이렇게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수업을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니까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 수업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희 오픈에시 캠퍼스가 유일합니다. 많은 학습을 바랍니다.